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봉독은 1에서 2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20장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갈, 사무엘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라마 나욧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요나단에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깊은 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나누면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소연을 들은 요나단은요,
그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세심하게 들어주고 그의 말에 공감을 해주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구하는 그 부탁까지도 최선을 다해 들어줍니다. 다윗이 어떤 요구를 했죠? 월삭인 날에 첫날을 기념하는 축제로서 이제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자신은 이제 들에 나가서 3일 동안 숨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3일간 숨고 사울이 자신을 찾는다면 자신은 온 가족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갔다라고 말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한 이유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인지 안 죽일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제안을 들어주고 서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윗이 바위 곁에 숨어 있을 때 화살을 세 번 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종이 이 화살이 멀리 갔으니 다 주워오너라 라고 종에게 말하면은 다 그가 주워올 때 다윗은 목숨이 건져진 것이니 돌아오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화살을 쏘고 더 멀리 가라 멀리 가라 라고 말하면 숨어있는 다윗에게 도망가라 너는 사울을 죽일 거다 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약속한 것을 실천하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다윗의 자신의 길을 가고 요나단은 왕궁의 길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둘은 너무나 좋은 관계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좋은 우정이죠. 20장 17절에 보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로 좋은 동역자, 믿음의 관계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도 교회학교에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요나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도 너무나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둘의 관계 속에서 보이는 다윗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의 지금부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욧을 나오면서 요나단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못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모습을 노리시느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에 대해 호소함을 하는 거죠. 억울함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함을 표현할 때 다윗이 나, 내가 라는 표현을 무려 네 번이나 씁니다. 내가, 내가, 내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볼 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내가라는 말을 쓴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이 억울함을 호소는 하지만 이 내가, 내가, 내가 라는 말을 네 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 연속된 고난과 어려움에 지쳐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도 동일하게 같이 지쳐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는 자신과 죽음 사이가 한 발짝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에겐 녹록치 않았던 모습이 지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만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이러한 시절을 대부분 겪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명령을 듣죠. 남유다에 가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것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죠? 회개를 촉구하라는 건데 그 회개의 의미가 남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였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대로 선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비난과 저주였습니다. 그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예레미야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에 대해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나는 이 표현을 무려 예레미야도 네 번이나 사용합니다. 지금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름을 시켰다면, 또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매일 체험돼야 되는데, 아, 때로는 이런 고난의 길, 영혼의 밤을 걷는 그런 길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출하는 시간도 있어요. 여러분, 비단 예레미야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선명해지면 좋지만 그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따지든 말하고 또 어떤 상황에 눌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때로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불만을 토로합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의 억울함을 듣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할 때 다윗이 제안했던 것이 어떤 것이죠? 이 초하루 날 사울과 식사하는 자리에 자신은 있지 않고 들에 가서 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자신을 찾는다면 자신은 베들레헴에 가서 온 가족과 매년제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 주게. 다윗의 이런 제안은 지혜로워 보이죠. 어떤 부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상황에 지혜처럼 보이지만요, 이 상황을 모면하라는 그런 구실처럼 보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매년제를 드린다. 매년제는 뭐냐면 온 가족이 함께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는 실제 가지도 않았지만 그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확인하고 모면하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영적 상태는요,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1장을 자세히 다루진 못합니다. 그러나 이 21장의 내용을 보면 그는 미친 채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까지도 나타납니다. 마치 골리앗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기 때문이죠. 상황이 그를 점점 눌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왜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늘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갖고 돌파하면 좋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 머뭇거릴 때도 있고 그 가운데 주저앉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분명 축복이고 숨겨진 주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 짓누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그 현실을 이겨내려고 주님을 처음에는 붙잡지만요, 지금 다윗처럼 이제 점점 내 생각과 이런 상황에 변명을 하려는 구실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즉 내 힘과 능력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지쳐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그러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물론 상황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상황이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든 성공의 자리에 있든 연연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우성균 목사님이 쓰신 못난 인생, 못난 교회, 행신교회 이야기 책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직 실패하고 파산한 심령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신비한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 내 인생은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하거나 또 반대로 나는 완전히 주저앉아 실패한 인생이라고 좌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기나긴 시간을 요합니다. 또한 실패는 아픕니다. 그래서 실패의 순간에는 결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실패의 연속을 경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빚어내십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유일한 길이며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 자리에 머물고 좌절의 경험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어떤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러한 경험을 하더라도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치 다윗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 옆에 요나단이 있는 것처럼요 주님이 그와 비슷하게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보면 누가 떠오르죠? 그렇게 주님이 떠오릅니다. 주님이 느껴집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였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까지도 공감하죠.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모든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요나단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참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도 그를 돕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때로 우리의 안에서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친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어떻게 주님을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고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이 암흑의 밤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의 인도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에 짓눌려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짐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부르며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보면서 암흑의 밤, 영혼의 밤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의 삶 속에 주님이 변함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너무나 눌려서 내가 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지쳐갈 때도 있지만 주님이 끝까지 그 삶에 함께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 그렇게 여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오늘의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벽을 살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주님을 동행하는 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